온라인 검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성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삼동작 정면 머리치기, 이동작 정면 머리치기를 공부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삼동작 머리치기입니다. 하나, 동작 시 왼주먹을 충분히 머리 위로 올리고, 칼을 올릴 때는 칼이 몸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똑바로 올립니다. 자, 둘, 머리를 쳤을 때 칼끝이 자기 머리 높이에 있게 하고, 왼주먹은 가슴에서 멈춥니다. 셋, 중단세를 취합니다. 자, 이 동작 정면 머리치기입니다. 하나의 구령 없이 머리 위에서 칼을 멈추지 않고 들자마자 정면 머리를 칩니다. 자, 둘, 중단세를 취합니다. 죽도의 말자 부는 선역부터 중역 사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삼동작은 칼을 제자리에서 크게 머리 위로 들고 이때 제자리로 돌아갈 때는 친 머리를 그대로 베어내듯이 칼을 직선 방향으로 자기 배꼽 앞으로 끌고 갑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크게 들고 앞으로 나가면서 크게 돌 머리를 친다. 머리 하세요. 크게 나가요. 밀어먹기 앞으로 나간 것과 같이 크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서 머리를 칩니다. 둘, 이때 오른손은 지면과 수평이 되고 왼손은 팔꿈치가 약간 굽혀져서 왼손이 오른손에 닿지 않을 정도로 간격이 벌어져야 되겠습니다. 셋! 직선 머리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중단세를 하면 삼동작이 끝납니다.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머리를 젖! 들어와! 머리! 들어와! 들어와! 머리! 둘! 들어와! 머리! 셋! 들어와! 머리! 넷! 들어와! 머리! 다섯! 들어와! 머리! 여섯! 들어와! 머리! 일곱! 들어와! 머리! 하나, 큰 동작으로 삼 동작을 둘, 머리 친 것을 한 동작에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 동작입니다. 다시 중단. 하나, 둘. 이때 하나 하면 앞으로 나오면서 머리 귀압을 넣습니다. 하나. 머리 둘 3동작과 2동작은 하나 둘을 한 동작으로 붙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머리 둘 이때 연속으로 할 때에는 둘의 횟수를 붙여서 10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머리치기 2동작 10회 머리를 젖 머리 하나 머리 둘 머리 셋 머리 넷 머리 다섯 머리 여섯 머리 일곱 머리 둘, 자, 하나, 머리, 셋.
다섯. 자, 모자카리에 두 발이 오면서 모자카리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이동작입니다. 이동작. 실제로 머리를 치는 거죠. 자, 뽑았다 하나, 둘, 셋. 자, 밀어붙입니다. 자, 앞으로, 뒤로, 머리, 하나, 머리, 둘, 머리, 셋, 머리, 넷, 머리, 다섯. 뒷발이 오면서, 보자카 하나, 둘, 셋. 그렇죠. 우리 수행평가 볼 거 3동작, 2동작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뽑아칼 하나, 둘, 셋. 자, 밀어붙기 앞으로, 뒤로. 자, 하나, 머리, 하나, 하나, 머리, 둘, 하나, 머리, 셋, 하나, 머리, 넷, 하나, 머리, 다섯. 자, 뒷발이 오면서 도착할 하나, 둘, 셋. 자, 이동작 머리치기입니다. 호박할 하나, 둘, 셋. 자, 밀어붙기 앞으로, 뒤로, 머리, 하나, 머리, 둘, 머리, 셋, 머리, 넷, 머리, 다섯. 뒷발이 오면서 도착할 하나, 둘, 셋. 자, 차렷 종례. 인천 시민들의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 만들기에 앞장서는 스포츠 알킥 7330. 스포츠 알킥 7330에서 쉽게 알아봅니다. 수 있는 스포츠 검도 동호회인데요. 머스러움과 신체 단련으로 체력을 기르는 멋진 연무 검도 동호회 지금 만나볼까요? 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 됐습니다. 검도는 수행의 운동이요, 극기복내의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수양하고 상대방을 존중이 인 범사팔단 유기순 선생님께서 아끼시는 글인데요. 검도를 수련하는 자는 100가지 인내를 이겨내서 비로소 도를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편리주의에 익숙한 요즘의 학생들에게 예의범절을 제일로 중요
검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 어린 시절 몸이 너무 허약했는데요. 친구 집에 놀러가 처음으로 죽도 때마침 형이 친구가 검도 수련을 하고 있어서 검도에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검사 8단 유기순 선생 요소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는 평생 생활체육 스포츠입니다. 검도를 하게 되면 자기 조절 기술, 사회 기술, 품성, 검도 정신, 건강 실제로 신체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신체적인 효과에는 민첩성이 길러지고 바른 자세가 길러집니다. 또 근력이 길러지고요. 정신 는 죽도로 상대편을 치거나 찔러서 얻은 점수로 승패를 겨루는 검도는 최근 들어 효과가 높은 운동으로 주목받으며 수련생이 그 중에서도 몸에 좌반신을 쓰는 종목은 검도가 최고라고 합니다. 발의 위치 역시 검도는 좌측 발로 체중을 지탱하고 우측 발로 전진자세 무릎을 중심으로 전후 좌우로 전환하는데 우측 다리는 여기에 따라 붙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머리 체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고민이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검도의 수련은 몇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수련에 앞서 갖춰야 할 것을 일단 너무 무겁고 지금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양 발을 붙인 상태에서요. 발을 약간 들고요. 발이 안 보이니까요. 붙인 상태에서 왼발을 이렇게 이 안에 주먹 하나 반 정도 안정이 되게끔 발을 벌려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왼발 뒤꿈치 붙고 이거를
앞으로라고 그러고 뒤로 갈 때는 뒷발이 가고 앞발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걸 뒤로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죽도는 선역, 중역, 병역, 호 등이 등출해서 다섯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역 오늘 가볍게 하나, 둘, 셋을 잡고 악수하듯이 잡고요. 엄지와 검지는 가볍게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일직선이 되게 잡습니다. 그래서 등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예, 예,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 왼손은 배꼽 밑에 주먹 하나 정도, 10cm 정도 오른손에 손이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예, 해서 공간을 띄워주고 발은 아까 배웠던 우자연체 이 상태가 예예. 검도는 예를 갖춰 임하는 스포츠인 만큼 예의를 기르고 단정한 태도를 기를 수 있어 어린이들 인성 교육에도 그리고 뒤로 오면서 중단을 한다. 지금 머리치기를 했어요. 이 앞도 크게 넣어야 돼요. 우렁차게. 예, 괜찮습니다. 예, 아까보다 훨씬 귀엽고 덕분에 나쁜 기술 버릇이 없어지고 바른 기술이 몸에 체득이 됩니다. 자, 다음은 손목을 치는 거예요. 아까는 머리를 쳤고 이번에는 손목. 손목을 치고 뒤로 가면서 겨눠주는 거예요. 중단. 자,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하는 운동인데요. 때문에 여성들의 호신용으로도 적합하죠. 중단으로 상대가 딱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자, 시작! 그렇죠. 중단 겨눠주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아주 잘하네요. 더 좋은 운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냉철한 승부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고도의 정신력과 순발력을 기를 수 검도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됐네요. 아, 그러면 이 검도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운동보다 좀 독특한 그런 면이 있어서 검도를 시작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나이 들어서 젊은이들 같이 후닥닥거릴 수는 없어도 진득하게 멋있게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이 금도의 가장 큰 매력이 하루하루 이게 호구를 쓰고 격렬하게 이제 운동을 하다가 보면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의 우애가 아주 많이 깊어지고요. 또 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체력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땀 한번 흘쩍 내. 자기를 절제해 나가는 거. 그런 게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렁찬 기합 소리가 함께하는 열정의 연무 검도. 남녀노소 누구나 육체와 정신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검도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인천 시민들이 일주일에 세 번. 30분씩 운동하는 그날까지 다음 주 스포츠 하이킥 더 유익한 소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